예, 미니예요. 한 2년 만에 카메라를 켜본 예빈입니다. 오늘은 과하지 않은 아이라이너도 없어요. 하지만 다할건한것 같아. 궁금하실까요? 안 궁금해도 어쩔 수 없어요. 클릭한 이상 같이 보십시다. 저는 지금 로션까지 발라놓은 상태입니다. Wait a minute. 잉. 반갑습니다. 저는 여전히 여드름이 나고, 좁쌀이들이 조금씩 통통통 보이고, 모공이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요즘 밀가루랑, 커피를 최소화하고 있거든요. 커피는 디카페인만 먹은 지 거의 한 두세 달된것 같아요. 그리고 밀가루로 된한 끼를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점심을 파스타로만 먹는다든지, 뭐 그런 식. 그런 식으로 밀가루를 최소화하고 있고, 그래서 옛날처럼 막 여기에 무서운 그런 애들이 나진 않아요. 여드름에 관한 거는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제 베이스를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 에르보리앙 비비만 거의 발랐거든요. 이거 바른 상태에서 마스크 껴도 그닥 그렇게 불편하거나 답답한 느낌은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이 아이랑 에스티로더 퓨처리스트 같이 발라보도록 할게요. 갑자기 이거 뭐야? 섞어서 발라보도록 할게요. 한이 정도? 저는 요즘 브러쉬로 안 바르고 이 비비도 그냥 손으로 슥슥 바르거든요. 이것도 샀지롱. 이미 물을 묻혀왔습니다. 요즘에는 마스크를 쓰니까 오히려 브로우 같은 데더 하게 되는 것 같아. 베이스는 끝냈습니다. 항상 매일매일 쓰는 슈에무라. 러프하게 빈 곳을 살짝살짝 채워볼게요. 스크류 브러쉬로 좀 털어내고요. 라카. 이렇게 하고 5초 정도 좀 고정시켜 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얗게 일어나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나안 잡고 있었지. 거울 잡고 있었던 거 아니야? 올리브영의 필리빈리 이런 애들 팔잖아요. 이런 걸로 고정시켜주는 게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살짝 이렇게 고정을 해봅니다. 됐나요? 그리고 다시 빈 곳을 좀 채워볼게요. 눈썹을 그렸어요. 잠깐만, 입이 너무 허연인 것 같으니까 립밤 먼저 좀 발라줄게요. 이거는 이니스프리의 뭐야? 심플라벨 비건 립밤 있잖아요. 그거거든요. 생기가 돌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를 먼저 해볼까요? 블러셔로 먼저 해볼까요? 짜잔. 섞어서 발라볼게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아, 아이 프라이머 안 발랐잖아. 그러면 이쪽은 그냥 바르고 이쪽은 아이 프라이머 발라볼게요. 이거. 더 모스트라는 컬러고요. 약간 이런 컬러. 예쁨. 프라이머지만 그냥 섀도우로 크림 섀도우처럼 그냥 발라도 되겠다. 확실히 발색이 더잘 올라가긴 하네요. 원래 언더는 좀 약간 얇은 브러쉬로 애정 담아서
해줬는데 잡히는 게큰 거니까 그냥 한 방에. 오늘은 좀 은은하게 가는 연한 메이크업이어서 요거 요거 진짜 오래된 건데 유통기한 지났을 것 같은데 그냥 쓸게요. 웨이크메이크의 웜 코코아거든요. 컬러는 약간 이런 따뜻한 컬러예요. 브라운 컬러. 쓱쓱 쓸어줄게요. 필리밀리 512번 브러쉬로. 그리고 좀 애교살을 살짝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거 슈에무라 아이브로우로 살짝만 이렇게 해서 그려줄게요. 조금 생겼나? 좀 생겼나요? 그리고 아이라이너는 생략. 뷰러를 저는 속눈썹이 짧으니까 바짝바짝 픽서를 해줘야 돼요. 저는 왜냐면 자꾸 처져요 속눈썹이. 픽서를 발라줍니다. 마스카라 올릴까 올릴까. 여긴 픽서만 바른 쪽, 여기 마스카라까지 다한 거. 밖에 TV 소리가 들리려나? 지금 놀아줘 노래가 나오는데. 그다음에 원래 언더는 잘안 하는데 오늘은 그냥 해볼게요. 이니스프리 스키니 꼼꼼 카라 1호 블랙.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블러셔. 먼저 1번 블러셔 요거 필리밀리 881 브러쉬로. 전 얼굴이 길기 때문에 약간 가로로 좀 해주는 편입니다. 컬러가 참 예쁘네요. 코도 살짝. 요것도 예쁘더라고요. 요거 얘는 원래 저는 웨지 퍼프 이런 걸로 묻혀가지고 하는데 여기 내장 퍼프도 들어있거든요. 근데 귀찮을 때 그냥 여기다 팡팡팡팡 해가지고 여기에다 살짝 식혀줘요. 이렇게 좀더 진해지지 않았어 여기? 블러셔 끝. 쉐딩. 쉐딩은 삐약 이렇게. 이렇게 코끝을 많이 쳐줘야 돼요. 코가 길기 때문에. 이 브러쉬도 괜찮던데. 필리밀리 551번 브러쉬 사선 브러쉬. 얘도 이렇게 이렇게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짧아졌나? 외곽은 안 할게요. 여기도 쳐주고 싶지만 안 할래. 여기는 조금 해줄게요. 부르주아로 입술 외곽을 한번 좀 넓게 넓게 그려볼게요. 두툼해져라. 좀 두툼해졌죠? 그리고 고민이네. 봐봐요. 제가 요즘 꽂힌 맥 테디 2.0으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발라줄게요. 컬러가 예쁘잖아. 그리고 여기 안쪽에다 이제 무엇을 바를 거냐. 그것이 문제로다. 1번, 요거, 이거, 2번, 맥, 997, 오버 더 토프. 오버 더 토프, 부르주아. 이거 바를래. 이게 좀 엄할 줄 알았는데 안쪽에 살짝 바르고 그러면은 그라데이션 해주면 괜찮아요. 별로 안 엄해. 그리고 부드러워서 블렌딩하기도 쉬워요. 메이크업 끝난 것 같은데 너무 별게 없나? 나는 머리를 한번 해보고 올게요. 괜찮? 확실히
거울로 보면은 메이크업이 연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좀 연하네. 앞으로 좀더 진하게 해볼게요. 여러분, 끝까지 다 보셨죠? 좋아요랑 구독도 눌러주세요. 꼭꼭. 안녕.